안녕하세요. 한자리TV입니다. 오늘은 성동구 옥수동 극동아파트의 제일 작은 평수이죠. 8동 24평형 내부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8동은 극동아파트 중에서도 입구 쪽에 있는 동이고 방 2개 화장실 1개인 구조로 혼자 사시는 분이나 신혼부부 고객님들이 선호합니다. 지하철역은 3호선 옥수역이 도보로 10분 정도 소요되고요. 단지 내에 옥수역까지 바로 가는 직통 마을버스도 운행하기에 심리적인 거리감은 조금 더 가깝습니다. 오늘 보실 8동 24평형은 예전에 보여드린 7동 구조와 거의 동일하지만 사이즈는 좀 작습니다. 예전에 7동 28평형 보여드렸던 영상은 오른쪽 위에 카드로 넣어둘게요. 극동아파트는 86년도에 입주를 시작한 단지이기 때문에 내부 컨디션은 세대마다 다르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오른쪽부터 부엌, 거실, 안방, 화장실, 작은 방입니다. 현관입니다. 본 세대는 화이트톤의 신발장으로서 상부장과 하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 거울이 있는 선반에는 마스크, 차키 등을 올려놓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부엌입니다. 일자형 구조이고 상부장과 하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냉장고 자리이고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다용도실 겸 세탁실입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28평형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예요. 거실입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으로 도배해서 깔끔한 느낌입니다. 본 세대는 고층 세대로 멀리 한강이 보이고 시원한 조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조망을 감상해 보실까요? 왼쪽으로는 옥수 리버젠 아파트랑 금호동 가는 길이고요. 오른쪽으로는 한남동으로 가는 독서당로입니다. 그리고 베란다 끝에는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거실 사이즈 한번 확인하시고요.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은 거실보다 폭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거실에 큰 식탁을 놓아 다이닝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안방에는 침대와 텔레비전을 배치하여 휴식 공간으로 활용을 합니다. 화장실은 욕조가 있는 화장실이네요. 어떤 세대는 욕조를 철거하고 샤워부스가 있기도 합니다. 현관문 쪽에 있는 작은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왼쪽 창문은 복도 쪽으로 향해 있는 창문이고요. 보통 드레스룸이나 컴퓨터 방으로 많이 쓰이는 방입니다. 2022년 5월 중순 기준으로 극동아파트 8동 24평형 저층에 12억 5천만원 정도의 매매 물건이 있고요. 전세는 5억 4천에서 5천만원 정도로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